뛰지 말고 뛰지 말고 뛰지 말고 뛰지 말고. 기다려 이제 기다려. 뭐 하면 돼요 오늘? 네, 오늘은 목장일을 배우면서 체험해볼 거거든요. 저 소띠라서 좀 소들이랑 친해요. 근데 오늘은 점수 커트라인제예요. 100점 만점에 9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거를 넘지 못하면 포라는 저희가 식사를 드릴 거고, 그걸 넘으면 저희가 포레님이 원하는 식사랑 선물을 한우! 오늘은 촬영 끝나고 한우 먹읍시다. 저 혼자 팀장님이랑 매니지 말고. 아, 근데 저희가 그렇게 쉽게 못 드려요. 이제 둘 중 하나의 큐카드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프레님한테 유리한 물건이고 하나는 프레님한테 좀 힘든 물건이 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안 돼. 마요! 자, 이 둘 중에 프레님이 마음에 드는 큐카드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아니 뽑는 게 아니 뽑는 게 아니 여러분들 아니 뽑는 게 전투장가 오늘 그거 끼고 목장일을 계속해서 하시면 돼요. 프레님 선배를 모셨어요.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 프레라고 합니다. 선배님 저는 대산하라고 합니다. 혹시 그 뭐 하면 돼요? 계속 끼고 일하실 건가요? 제가 끼고 싶어서 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일할 곳입니다. 말이요? 저 말이랑 친해요, 선배님. 저희 엄마 아빠 말 뛰어가지고. 말 먹이부터 줄 건데요. 쉽죠? 이걸로 풀을 예. 뽑아서 이 예. 풀에다가 실어주시면 이렇게요? 네. 오! 가득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뭐 없잖아요. 선배님 저 잘하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맞죠? 네. 끌고 가면 되겠죠? 끌고 마방 앞으로 갈게요. 이 친구는 줄까요? 네. 오, 왜 풀어요? 뛰어나오면 어떡해요, 선배님? 아, 예, 아시나요? 이름이 뭐예요? 이 말은 눈미라고 합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입니다. 어우, 좋아요. 와, 그럼 이 가득 채운 거는 그냥 한 마리일 거예요, 한 마리? 네, 아침밥이라서. 아침밥이에요. 저 아직 안 먹었는데. 이렇게 하고 한번 털어주신 다음에 나오시면 됩니다. 수미야 뭐라고요? 루미야. 아니 괜히 이거 끼고 있어서 아니, 싸우자는 거 아니고 루미야 속눈썹이 아! 딱 오늘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쵸? 네, 잘하셨고요. 가기 전에 말 좀 타볼까요? 자 오른쪽 자 오른 오 잘 알 오 너무 잘 나왔는데 오른쪽 자 오른 갈까? 그쵸 준비됐어. 너무 미안해. 아, 혹시 드라마 더킹 보셨어요? 더킹? 아, 그렇죠. 우와 진짜요? 재밌게 봤습니다. 말 거기 말 너무 예쁘지 않았어요? 네. 저 그거 맞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말 타고 싶었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왜 열려있죠? 네, 찾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민호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얘가 힘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무거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마워. 재밌었쇼. 이번에는 목장에서 무조건 해야 할 일. 견치우기. 네. 들어가실까요? 아, 예. 오, 안녕,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왜 다 도망가요? 일단은 홀로 받을 수는 있는데. 아, 예. 아프진 않아요. 아, 변이. 여기 동그란 거 다 보이시죠? 아, 검은 거. 네, 이게 다 변이고요. 아. 이걸 밀어서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세요. 아, 전 좀 잘해요. 비켜라고. 이 친구들이 무서워할까봐 좀 느리게 한 거였어. 계속 도망뛰는. 날렸다. 다 했는데요, 선배님? 칠을 하는 거. 네. 하고, 여기 미역화에다가. 선배님, 왜 그거를 가까이 와가지고 좀 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들어갈까요? 아, 예. 이거 상당히 무거운데요, 선배님? 괜찮죠? 벌써부터 이러시면은. 이거 다, 예. 다 연기고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여기다가 버리셔야 되세요. 천천히 잘 되고. 아! 무거우세요? 아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거 엄청 얼마 남진 않은데 어차피 얘네가 또 쌀 거잖아요, 선배님. 아, 제일 치울 거야, 저희는. 그러면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구밥을 깔아줘요. 엄마가 저를 키울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키우기 힘든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Very good! 어, 수업! 이게 뭐야? 뭘로? 어, 네! 어, 힘드세요? 안 들어가요, 선생님. 이거 안 들어가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전혀 힘든 거 아닙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쉽죠? 네, 이게 좀 쉽네요. 뭐 애매하게 안 합니다. 뭐 시키면 전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선생님이 싫어하시는 거 같은데. 안녕. 이름이 뭐예요? 저랑 이름이 똑같아서 사나예요. 사나야. 네, 이제는 여기 보시면은 네. 건조땀이랑 양똥이랑 이렇게 다 보이시죠? 이 기계로 다 불어서 밑으로 내려버릴 거예요. 오! 와우! 배 탈 때 그 소리 나! 하나, 둘, 셋! 세게! 하나, 둘, 셋! 느릿느릿하게 하시면 하루 종일 치워야 돼요. 아~ 물이 나와요. 그냥 물인 거죠? 냄새를 맡아보시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선배님! 보장만 거를 저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지 일주일 좀 넘었어요. 어떻게 어떤 친구분?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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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다가 먹이도 주시고 여기 취직하실래요? 아 이번에는 예. 야매 뭐 밥 주러 갈 거예요. 최근에 어떤 가수가 뭐 뮤직비디오 찍으러 오지 않았어요? 아 찍으러 왔죠. 세 달 전에 이용기 왔었죠? 네 왔었어요. 와 일어 아 위어 뛰지 말고 뛰지 말고 뛰지 말고 뛰지 말고 여기 밥이 없으니까 안 따라와요. 네, 안 따라와요. 와! 들고 한번 뛰어볼래요? 먹자! 이게 내 발, 내 발, 왜 자꾸 내 발을 밟아, 얘들아! 아, 씨발, 까다로웠어. 좀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선배님도! 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것까지 선배님 사랑합니다. 네, 이거는 목장에서 다 원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랑 요거트고요. 살짝 프레쉬한 거예요. 뭐 제 이름처럼 프레쉬. 선배님 그러면 어쩌다 네. 왜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좀 멀리서 네. 일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 계속 일하게 됐죠. 이 일의 약간 장단점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요. 너무 넓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동물들을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거나 병에 들어서 죽는다. 그런 걸 계속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선배님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저 동물 좋아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단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 점수는 95점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선배님 역시 역시 너무 솔직하시는군요. 네, 오늘 하루 동안 엄청 고생하셔서 저희가 준비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저희 목장에서 원유로 만들어서 방어한 요거트. 우와 이거 먹으면 화장실 잘 가겠죠? 저희 목장 사람들은 거의 변비가 없어요. 화장실 좀 자주 네. 가야겠어요. 재밌는 거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점수 감사합니다. 네. 어떡합니까 팀장님 95점이 나와버렸네. 아. 뭐 먹고 싶어요?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차. 돼요. 진짜 비싼 것도 괜찮아요? 저 그 강릉 가요. 강릉 우리 강릉 순두부 먹으러 가요.
댕길 댕길 댕길. 말 먹이도 주고 양 먹이도 주고 풀에 먹이는 이제야 주네요. 잘 먹겠습니다. 방금 순두부 젤라또랑 같이 세트로 세트 끝내야 돼.